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간다. 시민들은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택할까?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총성 없는 전쟁터로 알려진 대한민국 경선판 막후에서는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지난 5월 어느 날 열린공감TV는 뜻밖의 제보를 받았고 이를 6월 22일 보도했다. 아, 그럼 정부가 바뀌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다음 정부도 이낙연이가 될 것 같던데요. 응? 이낙연이가. 이낙연이 내하고 친해. 아, 개인적으로 아세요? 응. 아휴. 어? 이낙연이는 뭐, 난 사람도 몇 번 보냈는데. 그럼 이낙연이가 되면 학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근데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이낙연이 걔도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해 준 사람이야.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조국 사태 끝나고 나서요? 조국 사태 딱 터지고 얼마 있다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지인에게 한 이 발언은 일파만파 여러 억측과 우려를 불러왔다. 원팀을 강조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보도였으며 일부에서는 열린공감TV가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킨다고 하였다. 즉시 이낙연 후보 캠프와 최성애 씨에게서 입장문이 나왔고 연이어 이 후보 측의 열린공감TV를 향한 민형사 고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친 이낙연계와 연관된 사람 중 몇몇은 열린공감TV에 출연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빠르게 진행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영상물 가처분 소송은 사실상 열린공감TV가 승소했다. 법원은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언론인 출신인 이 후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통해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전에 이낙연 후보와 연관된 산부토건 관련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열린공감TV가 승소했다. 그러던 중 정국은 이른바 고발사주권으로 소용돌이 쳤다. 사람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주목했다. 연일 모든 미디어들과 정치인들은 셀프 고발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후보가 있으며 검찰을 사조직화하여 자신과 처가 사건을 덮고 국민의힘과 결탁해 자신과 처가를 고발한 사람들을 궁지에 몰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열린공감TV는 또다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주된 내용은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최성애 씨로 하여금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는 또 다른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최성애 씨는 지난 6월 22일 열린공감TV에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라는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모양이다. 최성애 씨는 지인에게 이낙연 의원 쪽에서 나보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상의해왔고 지인과 함께 열린공감TV를 고소하라는 암시가 있었음을 말했다. 저 총장님은 뭐 그 우리 열린공감TV를 뭐 고발은 안 했습니까? 고발 안 합니다. 내가 뭐 어? 아니 사람이 사는 세상에 네. 뭐 고발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난 진짜 아. 내가 참으면 참았지. 네.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거는 내가 원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그 왜 우리 열린공감TV에서 그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그 방송하고 난 뒤에 네. 그때 총장님이 왜 그 성명서 발표했었잖아요. 어? 네. 그 내용은 내가 그냥 조카들 좀 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지어낸 말이다라고 하고. 네, 네. 그 직후에 그, 저 남청호 그, 여 실장이 좀 총장님한테 어쨌든 전화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실장님? 안 억울하냐고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옹세도 어떡하겠느냐. 내가 조카 잘못 둔 죄인데. 그러니까 그럼 그 열린공감 뭐 고발을 한번 하든지. 아니요, 난 그냥 한길 흘렸습니다. 왜 이낙연 의원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라고 말한 최성애 씨 대신 열린공감TV를 고발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성혜 씨는 이낙연 진영 쪽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고발을 해라고 했다고도 한다. 최성혜 씨로부터 고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받은 최 전 총장 측근은 아무래도 이낙연은 어렵겠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최성혜 씨는 이재명이도 될 가능성이 없어 라며 당신이 녹음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두어 달 정도 조금 있으면 큰 게 나온다고 했다. 당시 최성혜 씨에게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한 이낙연 후보 측근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민정실장을 했던 이낙연 후보 최측근이자 캠프 기획통으로 알려진 민평연계 출신 남평호 씨였다. 현재 민주당의 민평연계 의원들은 30 의원을 필두로 뭉쳐 있으며 그들은 옛 동교동계들과 연합해 이낙연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열린공감TV는 남평호 실장에게 최성혜 씨로 하여금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사주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남 실장은 끝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이제 그 최성혜 그 총장은 이제 이낙연 그 총리 그 측근 인사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건 뭐 저기 뭐 저라고 제가 다른 데서 물어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성혜 총장의 얘기했던 그 이낙연의 측근 인사라고 얘기한 건 실장님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하고 최성혜 전 총장 사이에서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은 없으신 건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총장이 그 입장문 발표하고 난 직후에 최 총장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한테 그런데 어떤 얘기도 묻지 마세요. 저는 저기 예를 들면 네. 두 번 만났다는 건 팩트고. 아니, 그 뒤에 지금 최성혜 총장 입장문을 통해서 그냥 본 거예요. 최성혜 총장을 통해서 그 저는 저기 저 예를 들면 그런 그, 얘기를 제가 예, 저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압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강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최성혜 총장한테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압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 선생님 예를 들면 묻고 싶은 거는 예. 아,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최성혜 총장한테 압박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 일철 그 예를 들면 최성혜 총장하고 네. 이낙연 이 총리하고 네. 조국 사이에 있었던 이 사실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다른 거 자꾸 저 예를 들면 나는 저 강 선생님이 취재하는 거 보면 스타일이 자 이낙연 총리하고 최성혜 총장 사이에 우리 실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지금 당선돼서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성혜 총장이 최성혜 총장이 성명서 아니, 발표하고 난 직후에 이낙연 총리하고 네. 최성혜 총리 메신저 역할 한 적이 없어요. 최성혜 씨 측근 인사가 이재명 지사의 형수 막말은 다 나온 것 아니냐고 하자 최성혜 씨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고 했다. 최성혜 씨가 측근 인사에게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꺼낼 더 큰 한방이 뭔지는 끝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소름이 돋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최성혜 전 동양대 총장은 정확히 7월 5일에 이재명에게 큰 한방이 터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말했던 것일까? 그것도 정확히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말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 의회를 방문했다. 경기도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이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 이낙연 후보가 방문하자 경기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1개 시군 의원 110명이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송환준 전 경기도 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국민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줄 후보, 민주당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민주정부 4기를 이을 적임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송환준 도의원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저 전에처럼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송환준 경기도 의원은 전 경기도 의회 의장을 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중 측근이다. 이날 행사는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철민 의원이 서회를 받으며 식순에 따라 송환준 도의원,
안혜영 도의원 등 5명이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이어 이낙연 후보의 배우자 김숙기 씨가 인사말을 했고 양기대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박광원 의원이 연이어 인사말을 했다. 송한준 도의원이 저 전해철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해철 씨는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 중립에 서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이낙연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끝으로 성남시의회 박호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화천대유를 언급했다. 현재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화천대유는 어디에서 누구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열린공감TV는 그 진원지를 찾아보았다. 지난 추석 전 2021년 8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경제신문이란 곳에서 하나의 인터넷 칼럼이 기재된다. 헤드라인은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재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이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경기경제신문의 대표로 있는 박종명 기자이다. 그는 해당 기사를 통해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말을 빌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성과의 깃발에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진실로 현혹시켜 판단을 마비시킨다면 이것에 대한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대선 후보로서 정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기사를 썼고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글을 맺음으로 기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천대유는 곧 이재명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었다. 문제는 박종명 기자가 소속된 경기경제신문은 박종명 씨가 2011년 혼자 만들어 운영하는 1인 매체이며 경기도 소재 유력 일간지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매우 작은 규모의 인터넷 매체란 것이다. 자, 그 박종명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현재 그 경기경제신문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네. 곳인가요? 경기경제신문은 그 1인 미디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성향 자체가 좀 극보수 쪽에 가깝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 언론인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경기 언론인 협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나요? 그 경기 언론인 협회가 그 뭐 기자들이 소속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 한 6개 일간지가 있는데 네. 그 일간지 기자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인터넷 매체 1인 매체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유력한 그 큰 그 6개 정도의 매체는 아예 다 빠져 있고 네. 인터넷 언론사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합쳐서 만든 거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종명 씨가 예전에 2004년도에 네. 시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네, 그 나갔다가 그 당선되지 못하고 탈락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네. 양력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예. 예. 수원시 지부의 지도위원장을 했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이란 곳이 어떤 곳이죠? 아마 뭐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6대 매체 중 한 곳의 기자가 말하길 박종명 씨는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 지부 지도위원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명 태극기 세력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이지만 정치적 입문을 위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쓴 기자 수첩 형식의 화천대유에 관한 이 단독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이 작은 매체 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다. 해당 기사를 근거로 글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열린공감TV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수상한 아이디들이 중심이 되었다. 마치 댓글 부대가 동원된 듯 이 의혹 제기 글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지기 시작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불과 12여일 만에 화천대유는 이재명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언론들은 그다지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이른바 셀프 고발사주 의혹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월간조선은 9월 8일 박정명 기자를 최초로 인터뷰한 후 10월 5일 해당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 조선일보는 9월 16일 오전 4시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진 설명 중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내용을 붙였다. 앞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도 9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의 계열사 천화동인 1호에 이 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은 이 기사를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을 상대로 기사 발행 다음 날 바로 고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마치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둔갑된 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해당 고소건에 대해 월간 조선에서 화천대유 의혹 최초 제기한 기자 언론 상태로 소송 먼저 진행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의 규제라는 기사를 또다시 9월 20일 게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란은 모든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될 무렵부터 순식간에 모든 이슈가 화천대유로 빨려 들어갔다. 최초 보도 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번지기 시작했던 화천대유 이슈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유튜버들이 아닌 이낙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자칭 문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최초 화천대유를 보도했던 경기경제신문의 박정민 씨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안양공고를 졸업하고 오산대학교 산업행정학과 재학 중 수원에 위치한 수도권일보라는 인터넷 매체의 사회부 기자가 된다. 그 후 수원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영통이동 지도위원장, 영통지역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박정민 씨는 지난 2004년 영통지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 회장을 맡을 때 수원시의회 보궐선거에 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다. 당시 수원영통구 우리당 지역위원장이 바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5선의 관록을 자랑하고 있는 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다. 박정명 씨는 김진표 의원과 막연한 사이인 걸로 보인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으며 많은 사진들이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경제신문을 만든 박정명 씨는 그 후로도 김진표 의원 관련 우호적 기사를 많이 작성했으며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경기도의회 송환준 전 의장 또한 박정명 씨와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 송환준 도의원은 앞서 말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정명 씨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송환준 도의원을 각종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이끌어오라고 극찬한 만큼 친분이 가까웠다. 박정명 씨의 SNS를 보면 역시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최근에도 여전히 박정명 씨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경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선우 포럼에 지난 10월 3일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에 출연하여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박정명 씨는 전해철 장관에 대한 우호적 기사도 많이 작성했는데 이는 아마 송환준 도의원과의 친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는 이낙연 후보와도 인연이 있다. 지난 7월 5일 열린공감TV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측근 인사로부터 최 전 총장이 말하길 이재명 지사의 형수 막말 논란보다 두어 달 뒤 더 큰 게 터진다라고 했을 때 최성애 씨가 측근 인사에게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꺼낼 더 큰 한 방은 정확히 두 달이 지난 지금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이다.